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이완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예, 그 사우디의 이제 빈살만 이제 왕세자가 다시 한번 11월 중순에 이제 우리나라에 좀 방문한다는 좀 기사가 좀 나옴으로써 시간외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좀 그 급상승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에 대한 그런 네옴시티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2의 이제 중동 붐을 좀 일으켜서 새로운 그런 건설 산업에 대한 그런 촉매제로 좀 작용을 하려고 적극적인 유치 전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사우디에 직접적으로 좀 방문을 함으로써 새로운 뭐 수주에 대한 가시성들이 전반적인 건설업계에 좀 일어나려고 좀 노력한 만큼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좀 중심을 받으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. 네, 네옴시티 수혜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그러면 두 종목 분석을 좀 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한미 글로벌입니다. 이제 한미 글로벌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사업 관리하는 이제 업체인데요. 주요 이제 발주자에 대한 권한을 좀 위임을 받아서 건설 공사의 뭐 시작 단계부터 해가지고 설계사, 시공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 비용이라든가 기간을 얼마나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안정성이라든가 품질에 대한 투명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건설 관리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우선 2021년에 작년에 네옴시티에 대한 더 라인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성 그 사업에 대해서 이미 좀 수주를 한 경험들이 있고요. 이번에 네옴시티 2030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가 우리나라랑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규모 수주에 대한 관련된 그 계약권들을 좀 확보할 확률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최근에 네옴시티 투자 총괄 책임자와의 독대 이력이 이제 한미 글로벌 관계자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장 크게 좀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이 보여줄 확률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빈살만 왕세자가 좀 방문한다는 그런 뉴스 소식에 전일에도 약 4%의 시간에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현재 주가도 지속적인 좀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가장 중점적인 직접적인 좀 수혜주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로는 이제 S&T 에너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제 S&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발전 플랜트 기자재 이제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. 주로 이제 공랭식 열 구환기, 이제 계열 해수 보일러, 그다음에 탈재 설비 등을 이제 주로 플랜트 기업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중동 정부들에 대한 재정 여력이 확대되거나 이런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그런 그 지속적인 설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에 S&T 에너지에 대한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. S&T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네옴시티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현지 생산법인이 S&T 걸프라는 그런 그 현지 생산법인이 있습니다. 이 회사가 이제 사우디에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의 그런 그 발전 산업, 그다음에 그런 그 전반적인 프로젝트 산업들이 커갈수록 S&T 에너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글로벌 열 구환기 같은 공랭식 열 구환기 매출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아무래도 전력 수요가 이제 산업 내에 전반적으로 크게 될 걸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최근에 사우디에서도 LNG 복합 화력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좀 상당히 좀 커져 있다. 직접적인 사우디 생산법인이 S&T 걸프를 통한 산업에 대한 영향력들이 네옴시티로 인해가지고 더욱더 좀 강화될 확률들이 또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관 업종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. S&T 에너지도 뭐 시간에 약 3.4%에 대한 상승세를 실현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강한 상승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옴시티 관련주 한미 글로벌과 S&T 에너지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